Referee 성요시. 5분 2라운드 경기입니다. 과연 고동혁 선수가 보여줬던 플라잉 니킥이 오늘도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고동혁 대 담란프레 봅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고동혁, 화면 왼쪽이 담란프레 봅니다. 헤드킥 시작하자마자 킥을 뻗습니다. 로킥. 네, 저 바상쿠 선수는 사우스포 스탯입니다. 네. 자, 저 로킥을 가볍게 쳤습니다. 담란프레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스포 선수를 상대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계속 스텝을 돌아줘야지. 오, 네. 택다운 성공입니다. 킥 이후에 담란프레브가 자세를 잡을 때 고동혁이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3보 챔피언 출신이어도 MMA 그래플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동혁 선수가 택다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풀가드에서 어떤 좀 그라운드 압박을 보여줄지 고동혁. 바디를 치면서 지금 가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을 잡아주고 있는 바산쿠 담란프레 봅니다. 상체를 세워보는 고동혁. 자, 업킥 시도. 아단 쪽 파고드면서 파운드 고동혁. 자, 지금 사이드 이후에 자 노스 사우스까지 패스했습니다. 네, 사이드 패스 성공했습니다. 아주 과감한데요, 고동혁 선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파운딩을 쳐줘야 됩니다. 네. 손싸움을 하면서 파운딩을 쳐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 파운딩. 자, 약간의 버팅도 좀 있었는데요. 체중치는 파운딩을 아주 과감하게 뻗어봤었던 고동혁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봤지만 이 바산쿠 선수가 저 네. 가드 포지션에서 상대방 지금 잡고 있는 왼손은 자신이 잡고 있는 왼손으로 서브미션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과연 그게 좀 성공할지. 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동혁의 왼팔을 좀 노려보고 있는 바산쿠입니다. 바산쿠 담란프레브 다시 상체 세웁니다. 자, 다시 업킥 파운딩! 고동혁 선수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계속 상위 쪽에서 파운딩을 노려주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자, 바디 노려줍니다. 자, 계속 바디를 노리고 다시 파운딩! 자, 패스 성공, 뒤를 잡습니다. 자, 다리 훅 두 쪽 다 감겼습니다. 다리 훅 다 감아주고 자, 바디 트라이앵글까지 시도해주고 있는 고동혁. 자, 상체를 웅크리고 있는 바산쿠 담란프레 봅니다. 자, 1라운드 뭐 압도하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동혁 선수가 터틀 포지션에서 지금 백으로 지금 연결한 다음에 파운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디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백에서 공격해주고 있는 고동혁. 일단 불리한 포지션에 담란프레 볼 때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고동혁 선수가 지금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서브미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발을 풀어주고 있는 바사쿠. 일단 훅이 뭐, 풀렸습니다. 네. 자, 니킥 라이트. 자, 시작하자마자 택당을 얻어냈던 고동혁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 상대를 눌러 나섰습니다. 네, 3분 동안 자기가 컨트롤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드로 갑니다, 고동혁. 이제 플라잉 한 발을 노렸는데 지금 네.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캐치 이후에 뒷걸음질 쳤었던 고동혁인데 본인이 가드로 갔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30여 초. 자, 바상쿠 선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네. 바상쿠 선수는 이제 본인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업킥을 좀 많이 시도했었는데 고동혁 선수가 아래쪽에 있을 때 대처 좀 봐야겠습니다. 상체를 눌러주면서 바디 완면을 연달아 노려주고 있는 바산쿠. 상체 세웁니다. 자, 파운딩. 두 선수가 이 상위 포지션에 있을 때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바산쿠 선수는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압박을 해서 찌그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고동혁 선수는 체중을 실은 빅파운딩을 많이 쳤습니다. 네, 수입. 이스케이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바사쿠 선수가 약간 좀 헐떡이고 있습니다. 바사쿠 선수는 아까 전에 테이크다운을 당하고 나서 거기서 체력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그 반면에 고동혁 선수는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아 라이트 하지만 니킹 라이트 카운터 왼손 바깥쪽 로킹 차줍니다 고동혁 자, 왼손 훅 자 태클 시도했던 고동혁인데 바산쿠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여 초 자, 바디의 짧은 퍼트를 좀 노려주고 있는 바산쿠 담당 프랩입니다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1라운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 1라운드는 고동혁 선수가 사실 힘에서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잔 스텝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런 테이크다운을 통해서 이번 1라운드를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동혁 선수가 1라운드처럼 2라운드도 한다면 뭐 승리와 훨씬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바산쿠 선수의 2라운드 좀 전술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바산쿠 선수가 세계 3보 챔피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손 부상이 좀 아쉽겠습니다. 박형근 해설위원은. 전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떡밥이라고. 네. 약간 떡밥 느낌도 납니다. 아, 네. 일단 고동혁 선수가 뭐 대체 선수로 들어왔지만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 아주 뭐 경기를 차근차근 운영을 해주었습니다. 네, 고동혁 선수가 참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네. 박현근 해설이 경기 시작 전에 고동혁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운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동혁 대 바산쿠 담남 프레브 이 고동혁 선수 패기도 대단한 게 본인도 3보를 했지만 3보 세계 챔피언 상대로 도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라운드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과연 2라운드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오퍼 왼손! 자, 펀치와 킥 콤비네이션까지 보여주는 고동혁입니다. 네, 아이페인팅. 자, 럭킹 시도 바산쿠. 자, 붙습니다. 니킹. 자, 택단 시도하는 바산쿠 담라 프레브. 자, 다리를 벌려서 상대방의 그립을 막아줘야 합니다. 자, 택다운! 자, 고동혁 선수가 택다운 허용했습니다. 타임! 자, 마우스 피스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 체결됐습니다. 네, 아마 시도하는데요. 자, 하지만 다시 풀렸습니다. 아메 파운딩. 자, 두 차례 맞았지만 다시 풀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 때는 또 1라운드와 정반대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고동혁 선수가 상대방의 양 발을 잡아서 상대방의 베이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박상구 선수가 그거를 알고 이제 베이스를 잘 잡았습니다. 네. 자, 왼쪽에 파운딩. 박상구. 자, 발로 밀어내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박상구 담당 프레브가 쫓아갑니다. 자, 케이지 쪽으로 다가가는 고동혁. 네, 고동혁 선수는 빨리 케이지 쪽으로 다가가서 케이지를 등지고 네, 등을 쳤습니다. 등을 지고 익스케이블을 하는 그런 기술을 써야 합니다. 아, 하지만 등진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바산쿠 담란 프레브입니다. 네, 버터플라이 가드. 이 골반 안쪽에 다리 한쪽은 됐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어. 버터플라이로 밀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파야 됩니다. 겨드랑이. 네. 자, 오른쪽 겨드랑이는 좀 파고는 있는데 아직 다 일어나진 못했습니다. 고동혁 다시 중심을 흔들어주면서 바산쿠가 위쪽으로 갑니다. 자, 왼손 상대방 겨드랑이 파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익스케이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케이지로 막혀있기 때문에 왼쪽 엉덩이 힙을 빼면서 왼쪽 겨드랑이를 파야 하는데 지금 고동혁 선수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바산쿠가 상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지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동혁. 자, 일어났습니다. 네, 오른쪽 언덕이 좀 났으니까 조금 네.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반대쪽 겨드랑이 좀 파보려고 하고 있는 고동혁인데요. 양쪽 겨드랑이 파서 니킹. 많은 데미지 없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시 스탠딩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절반 지났습니다. 로우킥 바산쿠.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콤비네이션 나쁘지 않았었던 고동혁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동혁 선수도 그리고 바산쿠 선수도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네, 로킹 그리고 왼손 들어오라는 도발을 해주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아, 킥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미들킥. 아, 두 선수 스텝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동혁 선수가 카운터 니킥을 지금 시도했는데 네.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케이지로 데려가고 있는 바산쿠 담란 프레브. 여기서 고동혁이 테이크다운 한 번 더 허용해서 시간 보내면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블 언더욱. 더블 언더욱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동혁 네. 선수. 자, 두 선수 체력적으로 모두 힘든 시점입니다. 안쪽에 니킥을 시도했었던 바산쿠. 라이트! 거리를 둘 때 고동혁도 왼손을 뻗었는데 고동혁 선수 손 밀면서 머리싸움 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그립 완성됐죠? 테이크다운 바산쿠입니다. 자, 2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산쿠 담란 프레브입니다. 네, 마운트. 바산쿠 선수 마운트입니다. 마운트 포지션입니다. 고동혁 선수는 저 포지션을 고집하지 말고 네. 이제 백 포지션을 상대방한테 준 다음에 그렇게 나와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프. 일단 채점 방식이 라운드별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고동혁 선수는 지금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본인의 포지션을 뭐 잃지 않고 계속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저 고동혁 선수는 지금 오버확 가드가 아닌 언더확 가드, 이제 자기가 잡고 있는 왼쪽 발을 상대방 겨드랑이를 파야 합니다. 네. 아, 시간은 거의 다 지났고 계속 안면 쪽에 파운딩을 허용하고 있는 고동혁입니다. 네, 바산쿠 선수가 그걸 아는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바산쿠 담란 프레브 선수가 노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때는 좀 점수를 많이 내줬지만 2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던 바산쿠 담란 프레브입니다. 잠시 후에 공식 판정이 있겠는데 1라운드 종료 후에 표정과 2라운드 종료 후 고동혁 선수의 표정은 좀 다르네요. 이 로드FC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윤영빈 선수죠. 그렇죠. 네, 현장을 또 찾아줬습니다. 승률 100%의 파이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다음 경기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평생 가는 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는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바산쿠 선수가 이제 3보식 대치기로 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동혁 선수가 이제 개의치 않고 잘 밀어붙여서 테이크다운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사실 이 바산쿠 선수도 본인이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잘 일어나진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3보 계열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위에서 눌러놓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밑에 깔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익스케이프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2라운드 때는 고동혁 선수가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그립 완성시켜주고 아주 여유있게 상대를 그라운드로 보내버렸던 바산쿠 담란 프레브입니다. 자, 이제 집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영건제 39 다섯 번째 경기 팬텀급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1인의 동점 2인의 승 판정으로 레드코너 몽골 바산쿠 담란 프레브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판정승을 거두는 바산쿠 담란 프레브입니다. 심판 1명은 동점을 선언했고 2명의 심판은 바산쿠 담란 프레브의 승리를 채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동혁 선수 참 아쉽습니다. 네. 1라운드 너무 잘 경기를 풀었는데 2라운드에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박형근 선수가 박형근 해설이 더 아쉬워하는 부분 그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아쉬웠어요. 그것만 잘 더 됐더라면 분명히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어요.